먼저 시민 주인인 이천이 비전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재학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중포동 분회 이영주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장단협의회 김정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안동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우리 그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 소개 올리고 또 의원님들은 간단한 인사 말씀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의원성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멈춰버린 것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단계적 일상의 회복과 함께 이렇게 우리 동민 여러분들도 대표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기 땀이 없습니다. 경기도, 정부와 경기도에서 세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2020에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단계적 일상의 회복과 함께 적재적소에 잘 타이밍이 맞은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나 이제 상가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활력을 되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행정상검사가 오늘로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가 12월 17일까지 들어갑니다. 이천 시민들 또 엄태준 시장님께서 하시는 도시 기반 사업이나 생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이천 시민들 예산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달력을인 우리 달력을 다시 두 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되는 이천시, 힐링과 치유를 통한 이천시, 또 활력이 그런 건강한 이천시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재학 이재학 동장님과 함께 또 우리 5만 7천 중국인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서학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보 영상을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곳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이제 2000시 예산이 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1조 5,40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요. 그게 꼼꼼히 골고루 아마 단기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 이제 덕분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예산, 31개 시군에 6위 정도 되는 우리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그 3분기 하이닉스 매출이 5조 정도 되고요. 순수익이 한 11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아마 또 많은 우리 법인세 등 지방세 등 해서 아마 2000시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들 또 보셨지만 우리 또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를 넘어 유럽을 상대한 그런 큰 그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그 중심지가 평택, 용인, 안성 뭐 요런 곳인데 지금 반도체가 K벨트까지 해서 2차원이 포함이 됐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집중이 됐었으면 저희 부관인 하이닉스가 그 원삼이나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그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랑 소통하고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지시키고 해서 이게 지금 K벨트라는 그 전략적 그 요충지에 이천이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포 5만 6천 우리 중포 주민분들께서 이 사항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 그 홀딩이 이제 정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또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방역 예, 그 준수해 주시고 예, 조금 더 나은 이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경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연 이규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한 자리를 전용해 왔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이천 씨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어요? 많이 안 받으셨나 보네. 자, 이런 그 재난지원금을 또 결정해 주신 엄태진 시장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엄태진 시장님에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크게 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시의원들은 우리가 채울 수는 없지만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전 시민한테 가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윤창아 지원금 봤을 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모든 시민들한테 줬을 때 카드 사용료가 3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또 이 없던 돈이 생기니까 행복하고 쓰면서 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기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포동은 이천시 주민의 26%에 해당하면서도 큰 혜택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가 진포 체육공원을 마련을 해서 좀 많이 땀 흘리고 건강 유지하라고 좀 만들어 놓고 또 인근에 또 모가에 또 체육시설이 마련되면 또 그 혜택 또한 또 진포동 주민들한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항상 행복한 도시 이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도시가 이천입니다. 이천이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도시 이천! 아마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일치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중포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일치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성구구 이제 중포동을 마무리로 우리 시장님을 지금 이제 네 차례 듣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 의회 이제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의회 소식을 조금 전달해주고 가벼운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의회가 앞서 서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1조 5,400억의 예산을 네 번에 걸쳐 추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 달에 있을 본 예산을 2022년도에 예산 이제 집행될 예산을 이제 막 이제 세우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우리 1조 5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이천시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항상 더 열심히 우리 이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 또 이규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이천시에 있는 증포동은 5만 7천 우리 이천시 인구의 25%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또 보건, 복지, 그리고 주거, 그리고 이제 생활형 이제 스포츠 좀 이렇게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한 동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지금 이제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붙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 기간 동안 우리 이천 시민들이 힘차게 이제 새롭게 다가올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리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그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그 증포동 정사배를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인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기자라고 해요. 제가 언론인이어서 어떤 한 곳을 취재한다는 것은 다른 곳의 취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언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천 전원의 김현정 우리 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셨네요. 서울신문의 김문수 기자님, 네, 서두파리호 씨 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01부의 배석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따가 또 질문 많이 주실 텐데요. 우리 그 담당 부서장님들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이희종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최강호 과장님, 도시개발과의 최병탁 과장님, 교통운영과의 김상한 과장님, 체육지원센터 이태용 소장님, 소통부 담당관 우리 이춘석.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저희 이천시가 모두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홉 번째라고 하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시작할 때 마음은 이게 언제나 이걸 다 하지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반 정도 지나면 그래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상도 보시고 해서 여러 이제 그간의 시정 보고를 해마다 드리는 게 예, 가장 좋고 바람직합니다. 시장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9월 중순부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찾아와서 우리 이천시는 축산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예,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행사를 전면 중단한 것이 그 이듬해 1월부터 코로나19가 터져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그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시정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내가 허락을 해서 시정을 맡겼는데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 사정이 있어서 시정 보고를 못 드렸다가 정부가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니까 예,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영상도 보셨을 텐데 그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신뢰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천시 공직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느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외적인 평가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공유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전국에 우리 이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총 229곳이 있어요. 시, 군, 자치구도 있어요. 229개 그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인구를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예,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있냐 하면 5만도 안 되는 예, 아주 작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 50만이 안 되는 도시. 그래서 도시 경쟁력이 여러 이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도시 경쟁력이 어디가 가장 훌륭하냐, 이것을 따졌는데, 5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1등을 했고요. 50만이 안 되는 도시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서는 예, 당당히 우리 이천시가 예,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로서는 앞으로
침착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의지를 북돋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러한 평가가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되시면 실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예, 충분히 발휘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도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외부에서의 대외적인 평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나 우리 그 이천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예, 여기에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더 크게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자세히 아실 건데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참 많았습니다. 전시 행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언제부턴가 점점 거창해지고 화려해지고 비교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정말 느끼고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과 바로 이런 겁니다. 행정이 정말 화려하고 거창해서는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그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만 시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그 세금을 쓰는 일이 행정인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부터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정상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청에서 제 재무실에서 이제 책 보고 연구하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관내에 있는 그 마을을 좀 다 찾아다니면서 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장님, 예, 또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세명 지도자님 네 분을 모시고 마을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예,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얘기를 좀 다 파악을 하고 그 마을마다 다 분석을 하고 이거를 물론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우리 시청에서 다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이천시가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반드시 걸러내고 그거를 업무 분장을 우리 각 부서에 해서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좀 하자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늦게 끝나서 얼마 전에 이천 관내에 있는 그 모든 마을을 다 다니고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천시에 대한 그동안의 대외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고 훌륭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전체 마을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파악했고 앞으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 행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대외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그 광주광역시의 광산을 구청장을 지내신 그 민영배 그 당시 구청장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꼭 다시 이제 광주광역시장이 되면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라고 한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3년 반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장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공무원도 퇴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시민들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가 그 행정, 시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도화되어 있어야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그렇게 해도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임에서 행정을 이렇게 보니까
행정 조직이 너무 비대하니까, 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대표, 시민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건 또 우리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읍면동에서 그 시민들의 대표를 만날 기회가 훨씬 많고 요청도 많이 받을 텐데 문제는 읍면동에서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탄력적인 행정이고 신속한 행정이지 읍면동에 그러한 권한이 없고 돈이 없으면 책 속에서만 예, 탄력적인 행정, 신속한 행정이 외쳐지는 거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을 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뭐가 이렇게 느려? 느려 터져. 예, 그리고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온통 투성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청 중심의 행정 조직이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행정 편제, 조직 편제 그리고 거기에 권한 이양 이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하고 혹시 그게 현행 제도화에서 어려운 점 그렇게 나갈 때 어려운 점은 없을지 그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내년 봄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말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가능하도록 읍면동에 권한들이 대폭이양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이제 증포동 관련된 부분을 이거 어디로 써야 될까요? 예, 증포동의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아실 텐데요. 우리 이천시에도 현재 두 개 동과 면에서 모감면과 창전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4개 읍면동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죠. 지금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가족이 홀로 사는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 예, 독거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둘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혼자여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예,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경기도 예, 중앙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시민들 중에서 예, 소정의 급여를 받고 여기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그분들이 예,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예, 찾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벽에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면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14개 읍면동 다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예, 이천시의 그 전면적인 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예,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도 전국에서는 예, 거의 유일하다. 다른 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자치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그 취지만큼은 분명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정 불신이 크죠.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행정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재정에서 필수 경비가 물론 있습니다. 또 가용 자산도 있고요. 그러면 가용 재원 중에서 예, 일정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이 결정하지 말고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읍면동별 사업을 결정하게 하고
또 주민총회에서 그 순위를 결정하게 하면 시에서는 일단 그거를 예산 지원을 하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성공하려면요, 관이 주도가 되거나 관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가 1번입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그 권력을 최대한 자제해서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예,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천에 있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려우겠지만 해서 내년에 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고동의 완료 사업,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 다 함께 돌봄 센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예, 그 시행사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 공간을 저희 우리가 받고 거기에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증포동처럼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예, 또 완공된 부분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사실 전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그걸 따져서 또 시에서 예산을 100% 다 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가 있어서 이게 또 손익을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송정 2통과 중고 1통이 이렇게 성과를 냈다 말씀드립니다. 증포 초등학교에서 한내 초등학교까지 도로가 확보장이 됐고요. 안흥동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그리고 가장 크게는 안흥동에서 마한간 그 도시계획도로가 예, 비록 그 준공식은 못했지만 아주 시원하게 뚫려서 오히려 이게 뚫리고 나서 증포사거리가 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산동 도시계획도로도 예, 맞춰서 다 맞췄습니다. 주요 지역 발전 사업인데요. 예, 우리 이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부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타고난 재능과 끼가 있습니다.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는 거고요. 예,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우리 BTS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 때 그거를 찾아내고 연습해보고 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좀 보란듯이 멋지게 짓고 싶은데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예,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서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 동의를 받아서 토지 구입지는 이제 안 돼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100억의 예,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반 정도 저희가 이제 예, 투입을 해서 그걸 짓게 되는데 아마 23년, 24년 이때는 가야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근사한 형태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속도를 내서 그 위치도 다들 공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저희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하고 증포 3지구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주차 문제가 제가 살고 있는 신원 아파트도 굉장히 문제지만 거기가 아주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 여러분들의 그 동의 절차를 구했더니 다 동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예산 투입해서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예, 마련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내 주차공간은 아까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서 진짜 시작하자마자 준비했던 건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거가 되면 기존에 민선 7기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시내는 한 2배 정도의 주차장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중립천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예. 중립천 그 덮어있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복화천까지 거기를 정말 관광지처럼 멋지게 예,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도시 가면 수로처럼 일자로 있지만 여기는 아주 구비치는 그 작은 하천이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주차공간인데 그것도 관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주사 농구실 시스템 구축하는 거, 예, 갈산동 도시계획으로 대선 사업. 또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거든요. 예, 주민 참여에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고민이 그랬어요.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2010에서 주민 참여 예산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되어지더라고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쓰고자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읍면동별로 예, 15억씩 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증포동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촌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오히려 다 못하고 반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적어도 주민 참여에서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공장이 또 주민들의 저기 민원을 들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은 해주는 게 형평이 많지 않겠냐 해서 이 정도까지 되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예,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이 이런 그 비율로 쓰여지는데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요 사업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허둘러서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보였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예, 동절기가 와서 음악분수가 이제 예, 좀 쉬었다가 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데 음악분수도 많이 가봤습니다. 정말 뭐 세계적인 그 음악분수가 있는 여수도 있죠. 예당호도 있는데 우리 설봉공원에 있는 거가 예당호에 있는 거하고 사이즈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설봉호수에 있는 게 더 멋있게 보이는지는 이게 규모입니다. 규모. 예. 이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힌 장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노력을 해서 설봉호수 그 안쪽에다 그 음악분수를 스크린으로 해서 무대 배경으로 해서 그 물 안쪽으로 해서 포상 무대를 좀 꾸며서 거기에 공연을 좀 하고 그 배경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그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2000 시민들이 도로와 관련돼서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인데 예, 그래도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컸던 게 609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609 구간이 이제 뭐 캔슬되고 뭐 보류되고 했던 것이고요. 또 시내에서 이포 가는 길이고, 시내에서 저 대월, 모가, 설성 이쪽으로 가는 그 46 지방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다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든지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시간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평택 부발 강릉선의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되었다. 중부대륙철도 부발에서 충북까지가 연내 개통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 도로도 굉장히 우리 이천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 교통이 예, 앞으로 더 주목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강릉까지 KTX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나 이천은 못 가잖아요. 그 KTX가 강릉을 못 가잖아요. 그게 바로 원주하고 여주가 철도가 단선철도입니다. 이 복선이 되어져서 거기를 공사가 다 마쳐지면 이 경강선하고 이어져서 강릉에서 적어도 이제 그 광주, 네, 이렇게 야파, 여기까지는 다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됐고, 예, 그것도 복선화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천 시민들은 이제 강릉까지는 예, 굳이 차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겠다. 중부내륙철도 이거는 일단 올해는 충주까지 가지만 공사 지금 부분적으로 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경 그리고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갑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중부내륙철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우리는 또 통영도 예, KTX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택 구발 이익의 고속화가 확정이 됐으니까 예. 우리 또 평택 쪽, 우리 서쪽으로 가는 것도 예, 가능해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요구와 관련해서 GTX A 노선이 문제가 되는데 A가 아니라 GTX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 그 GTX A 노선의 중간역이 수서역에서 우리 그 수서에서 광주까지가 확정이 됐거든요. 경광선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 가면 수서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거를 또 GTX A를 갈아타야 되냐? 그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좀 안 타고 갈아타지 않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그 작년에 개통됐던 G2100번이죠. 그 전에는요, 민선 TV 들어오기 전에는 2010년도에 서울에 가면 차를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데, 차가 없을 때, 버스 타고 갔을 때는 9시 반 되면 좀 막막했어요. 택시를 타야 되거나, 이제 또 한강 이북으로 가서 거기서 타고 동원대 와서, 동원대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2014년 뭐 하냐. 저 2010년까지 광역버스를 좀 보게 해야지, 끌어와야지. 했는데 그게 G2100번이고 작년에 개통이 됐는데 그때 개통될 때 경기도에서 여러 개가 같이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해봤더니 예, 적자가 나는 데가 있고 잘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지역은 예, 또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G2100번이 예, 아주 승객이 많아서 지금 2003년에서 다시 강남역으로 가는 그 광역버스가 이제 다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재역까지만 허용하는 걸 들었거든요. 교통 문제가 있어서.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양재까지 가면 또 갈아타야 되는데 강남역까지 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광위에서는 이천시 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운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 장원 물품으로 말씀드렸고요. 동이천 IC, 거기에 있는 그 동이천 IC를 착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재난지원금은 아까 그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결국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예, 물론 확진자가 좀 늘고, 또 위중증 환자도 좀 늘어나지만, 결국은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를 좀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만나긴 하셔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취인사하는 건 좀 끝날 때까지 자제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했는데 중원이가 통통 되어 있으니까 예, 중앙에서도 뭐 이제 이렇게 대책을 내놓지만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놓고 또 우리 이천시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지방법인세 이제 세수가 그래도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뒀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난해 1인당 15만원, 올해 15만원, 또 연초에는 직업별로 보니까 굉장히 힘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가을에 이렇게 보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 때문에 예배도 못 보게 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어려운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만원씩,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님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거기 100만원. 그래서 요 가을에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전 시민들에게 15만원하고 합쳐보니까 360억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예. 뭐,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시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아주 뭐, 먼 미래에 아주 멋진 계획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를 했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불편들을 해소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이고, 예, 바람직한 길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노력들을 대체로 안 하고, 다른 아주 원대한, 이렇게 거창한, 화려한 행동들을 꿈꿔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불신을 자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겠다. 당연히 또 민생 관련해서는 네, 그것이 소홀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반도체를 예,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천시를 비교할 때 여주시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천시는 용인시하고 비교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우리 이천시가 더
잘 나갔는데 왜 지금 용인 씨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고 인구도 응? 그렇게 되겠는데 이천 씨는 이러냐 이러거든요. 그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거 하기 전에는요,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는 용인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다 했어요. 용인이 할 수 없는 건 우리도 못했어요. 똑같았어요, 입장이. 그랬는데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나눴어요. 구별해가지고 규제를 가야 됩니다. 뭐냐면 서울처럼 인구가 이미 너무 많아서 그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 곳을 정했습니다. 그게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에서 인구가 분산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을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용인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수돗물을 맑게 하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자연보존권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천시입니다. 이천, 여주, 양평, 가평, 광주. 이게 전체가 다 예, 자연보존권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공장도 짓는 게 힘들고요. 사실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천으로서 다행인 게 현대전자는 1982년 그 이전에 70년대에 지은 거예요. 이게 규제가 없을 때 지었으니까 그 큰 덩어리로 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또 물론 안타깝게 현대전자가 부도가 나고 분사되면서 예, 망했는데 그걸 SK가 인수를 해서 예,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지고 현 수정법에도 반하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고 본사를 예,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예, 도시경쟁력 1위를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중앙정부에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마련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그거는 올해부터, 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인데요. 이때까지는 이천시를 여주와 양평, 가평과 함께 생태 환경 도시로 분류했습니다. 생태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 확정 고시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이천은 생태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도시라는 거다. 그래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묶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성남 이 반도체 도시들하고 반도체 도시 연합을 만들었어요.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연합을 만들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공동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회사에 지원할 때도 우리가 신속하게 다시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진척이 있는 게 국회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재정 논의가 되고 있고 재정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K-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천시가 이제 거기에 속해서 그 저기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인 원산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걸 갔잖아요. 여기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천에 있는 본사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천에서는 그거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K-반도체 특별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단체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급적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립 화장 시설은 여주하고 갈등은 있지만 예 무조건 합니다. 이것도 지지분들의 좀 민원이 있습니다. 왜 이게 맞긴 맞는데 왜 내 땅에다 이걸 하냐 이 얘기거든요. 왜 그 땅이어야 되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땅이 제일 좋아요. 지지 입장에서 제일 아깝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위해서 맞춰서 예 이렇게 좀 서둘러서 또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맞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시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14동에 15억씩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 현장에서 바로 골고루 분배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옛날보다 보면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저희 이제 증포동에서는 인구가 5만 7천 되고 또 통으로 따져도 51개 동이 되는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 좀 그 불균형 그 저기가 해소가 되지 않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그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 자치회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주민 참여 예산들도 거기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 자치회가 되면 과연 주민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게 공정하겠느냐를 따져야 될 거예요.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증포동이 전체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도시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 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사실은 주민 자치가 수월하고 잘 됐다면 주민 참여 예산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 자치회가. 그죠? 그리고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은 그거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주민 자치회에서는, 그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이것처럼 똑같이 14경면동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갈산 6동 분당 이창호입니다.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보면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곳으로 나왔거든요. 네. 저희 단지 들어가는 그 길이 저희 단지가 일제 19년차인데 아직도 사고를 밟고 다니고 있어요.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특별차 길 옛날에 그 기동차 수인성 기동차 길 네. 그것도 지금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고 얼마 전 시끄러운 그 우성아파트에서 저희 단지 당하는 걸 가지고 전부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결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세한 거 정보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